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회 공공외교주간 청년 해외 진출 사업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의 진행을 맡은 장용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해 또 상세하고 또 재미있게 들려주실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신의 캐릭터를 확 드러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신조어로 각자의 소개를 제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재윤님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샵 영끌, 영혼을 끌어담아서 항상 모든 활동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의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정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확 영혼을 끌어다녀서 영혼까지 끌어당긴다라는 어떤 신조어로 본인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동훈님 소개해 주실까요? 미래의 유라시아 개척자 미유계 충북대학교 노원어문학과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이동호입니다. 미래의 유라시아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뭔가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동훈님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혜민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6학번 백혜미입니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현재 러시아 및 CIS 전문 물류 업체의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시태그 두대땡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시태그 두대땡은 요즘 힙합 용어로 망설이지 말고 당장 하자 이런 뜻으로 시도해보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즐기자라는 의미에서 저를 표현해보았습니다. 네, 어떤 도전을 하기 전에 굉장히 생각이 많이 하지 말고 당장 네. 실행에 옮겨라. 네. 아, 아주 좋은 소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이제 자기 소개들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세 분 모두가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다녀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 먼저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그대로 유라시아, 즉 광활한 영토와 자원 그리고 인구를 가진 그런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 19세부터 35세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외 교육 과정, 그래서 국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배우고 또 2주간 또 해외에 직접 가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두루 답사하면서 현지 상황을 또 요해하고 파악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평가해서 또 인턴십 과정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쪽 가서 우리 역량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유라시아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국내부터 해외 어떤 체험과 그리고 인턴십까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니까 이제 청년들만 지원이 가능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 분야에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의 공고를 보고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유라시아 지역에 관한 이해 강의와 러시아어 어학 스터디와 현지 연수 그리고 해외 인턴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와, 이렇게 항상 외교에 관심이 많았던 우리 혜민 양께서 이렇게 또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라는 명칭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륙을 뜻하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의 70%인 45억 명이 살고 있고요. 또 면적은 40% 정도 차지하는 데다 세계 GDP는 약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는 분들은 빨리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 해당하는 나라 중 중앙아시아에 해당하는 나라 다섯 군데를 빠르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우군. 네, 카자흐스탄, 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다섯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5초가 지나지 않았네요. 아, 이거 뭐...
잠깐 멈칫했는데. 멈칫했죠. 자, 다른 분들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럼 제가 먼저. 네,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네, 먼저. 알겠습니다. 시작. 카자흐스탄, 5초, 우즈베키스탄, 2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확실히 직접 다녀오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뭐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 이름을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나라들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각자 어느 나라에 다녀오신 건가요? 먼저 재윤이 양. 아, 네. 저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올해는 카자흐스탄으로 교환학생을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한번 해외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네, 한 군데의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도는 건가요? 네, 이번 유라시아 아카데미를 통한다면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 두 개국을 해외 연수를 통해서 직접 탐방을 하고 여러 기업까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런 나라에 직접 다녀오셔서 굉장히 부러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올해 기수인데요. 네네.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져서 네, 올해 저는 해외 연수 그리고 해외 인턴까지는 아쉽게도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네네. 대신에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언제 거주하셨나요?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이수하고 왔어요. 아, 그럼 학교를 거기서 나오신 네네. 건가요? 아, 그러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창시절을 거기서 나오셨는데.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좀 그쪽 중앙아시아 쪽에 네, 더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된 거군요. 많았던 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가면 제가 듣기로는 중앙아시아어는 또 이제 러시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언어도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들이 들은 러시아 중에서 혹시 뭐 기억나는 단어나 어떤 한국식 발음이랑 비슷해서 조금 잊혀지지 않는 단어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러시아어로 잘가가 빡가예요. 빡가예요. 근데 그게 근데 일본어로 모두 아시다시피 바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정말 웃긴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반대로 재미있게 우즈베거로 재미있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빠는 언니라는 뜻이에요. 아, 그 같은 발음이? 네, 같은 발음이 언니라는 뜻이어서 만약에 이름이 싸요라면 언니라고 할 때 싸요 오빠 이렇게 싸요 오빠 네, 오빠 아, 언니 여성분인데? 네, 여성분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되게 이제 조금 이상 어감이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 재현님 혹시 뭐 있을까요? 네, 저는 러시아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는 못했는데, 그래서 기초 단계에 있는 문장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야핫쭈삐쭈라고, 이게 입술이 되게 모으는 발음이 네. 많은데, 야핫쭈삐쭈라는 뜻이 나는 피자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발음과는 다르게 단순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비슷한데요? 핫쭈삐쭈. 입이 삐쭉 나온 게 이제 피자 먹고 싶은 입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굉장히 러시아어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발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가게 되면 언어만큼이나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들 먹어본 음식 중에 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을까요? 너무 맛있다, 이렇게 느꼈던 음식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마르칸트라는 아주 멋있는 유적지인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거기서 솜싸라고 약간 안에 고기빵 같은 그런 페스츄리 안에 고기가 있는 그런 화덕에서 바로 나온 빵을 먹었는데, 아마 사마르칸트까지 타슈켄트에서 꽤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서 이제 막 탐방을 하다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를 사서 먹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고기 하나하나리 입에서 맴돌면서 녹았던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이제 이게 보통은 이렇게 약간 세모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세모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샌드위치는 아니고 약간 페스츄리 소라빵? 아, 소라빵처럼. 그런 페스츄리 안에 양고기가 이렇게 약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그 안에는 양고기일 수도 있고 돼지고기일 수도 있는데 거의 돼지고기는 볼 수 없고 닭고기나 양고기 주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명칭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쏨싸. 네, 근데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또 쏨싸, 어디선 또 쌈싸 뭐 이렇게 하는데. 아, 조금씩 발음 차이가 있네요. 네네. 아, 쏨싸를 가장 맛있게 먹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동욱님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은 유목민족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족이 주를 이루는데 유목민족들이 이제 끌고 다니는 그런 것들은 말, 양 이런 것들에서 유제품이 당장 예, 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꼬르트라고 하는 그 유제품을 발효시킨 그 안주가 있습니다. 그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아주 쌉싸라고 그래서 이제 맥주 안주로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와서 이제 친구들이 나눠줬는데 아 이게 뭐 무슨 맛으로 먹냐 하는데 아 저는 그게 너무 맛있어. 어떤 맛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고 빨아먹는 그런 씹어먹진 아, 씹어먹으면 안 되고 꼬르트라는 네. 어떤 그 식품이 맥주를 한잔 마시고 네 맞습니다. 입에 넣고 네 이렇게 빨아먹는다. 돌돌돌 하면서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처럼. 사탕처럼. 네, 그래서 맥주랑 이렇게 골고루 하는데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이제 맥주와 저는 이제 좀 아 맥주하고 아주 그런 꾸르트라는 식품인 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음식들, 좀 향이나 이런 것들이 센 음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카자흐스탄의 전통 음식이 베시바르막이라고 하는데 이 베스가 오 그리고 약간 이제 손으로 먹는 음식 그래서 이 베시바르막이라는 음식이 전통 음식인데 이게 처음에는 양고기가 주고 그리고 막 좀 향신료가 되게 많이 덮여 있고 되게 막 큰 행사나 명절 뭐 이럴 때 먹는 음식이다 보니 사이즈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외국 입장에서는 어우 이거 좀 약간 냄새도 날 것 같고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데 어우 저는 딱 먹는 순간 이거 왜 한국에 없지? 한 정도로 이 고기가 되게 부들부들하고 고기 겉을 약간 만두피처럼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이제 그거랑 이렇게 싸먹으면 저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몇 끼를 먹었다. 아, 몇 끼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현지 친구가 이제 교환학생 갔을 때 잠깐 자기 방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자기 집에서 너 주려고 만들어 왔다고 2만원. 아, 직접 만들기도 하나요? 네, 집에서는 아, 종종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 쓰는 전통 식기를 사용해서 그걸 통째로 이렇게 갖다 주는데 어우, 너무 고마운데 이거 그땐 조금 부담스러웠다. 이미 많이 먹어서 아, 이 배가 네. 부른 상태인데 또 갖다 주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했어서 이제 베시바르막이 저한테는 약간 추억의 음식 아, 같습니다. 베시바르막이 굉장히 추억의 음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혜민 양 그 우즈베키스탄 나르보즈라는 데이 그런 날이 있는데 그때 먹는 약간 정통 음식이 있어요. 스프 같은 건데 우리나라처럼 사골국처럼 엄청 오래 끓여 먹는데 그 안에다가 돌멩이를 넣는다고 해요. 돌이요? 네. 오. 그래서 그 스프를 먹을 때 돌멩이가 나오면 운이 좋다, 오래 산다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 음식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말로만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돌이 나중에 계속 끓이면 녹진 않고. 네, 녹진 않고.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제3회 공공 외교주간 청년 해외 진출 사업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은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지에서 가장 주 목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기업 탐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업이 정말 이렇게 한정적이지가 않고 원한다면은 시장부터 아니면 개인이 컨택을 해서 직접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었던 점이 한국에서는 이제 국한되어 있던 활동에 비해서 아주 넓게 이 지역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탐방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사마르칸트나 아니면은 카자흐스탄에서는 호르고스 이런 이제 특정 지역을 또 이렇게 탐방을 해서 이제 여러 시간을 꽉 채웠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해외에 이제 나가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케줄이 착착착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나요? 아, 네, 그렇죠. 이제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은 타이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아, 나는 이제 이 기업보다 이 기업에 좀 주를 이루고 싶다 하면은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호텔에서 준비를 하거나 뭐 또 다른 시장 조사를 하고서 참여를 같이 합류를 해도 됐었어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어서 저는 되게 이제 의미 있게 채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제가 촬영을 이제 오기 전에 어저께 그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관해서 조금 찾아봤더니 우리 동우군과 우리 재윤 양의 어떤 그 영상 콘텐츠 제가 영상을 봤어요. 거기 3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진과 영상들이 지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이제 해외에 가면 취업반이랑 그다음에 뭐 창업반 이렇게 나눠져서 각자 원하는 어떤 반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 호르고스라고 하는 곳이 네. 있습니다. 호르고스라는 곳은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사실 잘 모르는 곳입니다. 이제 카자흐스탄 정부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 이제 정부들하고 이제 협력을 맺어서 교류를 맺어서 이제 물동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철로들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국기 다 이렇게 가지고 철로 이렇게 쭉쭉쭉 해서 사일로 있고 또 그다음에 물류 창고 있고 그렇게 보면서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물동량이 또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제 한국 기업 그런 컨테이너가 다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카자흐스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호르고스에 가서 우리 한국의 그런 물류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호르고스가 이제 지역 네. 이름인 건가요? 네,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 안에 한국 기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회사들은 잘 제가 잘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컨테이너들. 아, 컨테이너. 네, 한국에서 이제 중국 통해서 또는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물류 기지입니다. 자유 무역지대라고 해서. 그래서 아, 이런 물동량이 늘어난 거 보면서 아, 나도 이런 곳에서 일하면 정말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이제 그 해외 현지에 가서 혹은 뭐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체험을 하면서 좀 감탄하게 만들었거나 또 정말 재미있었던 경험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다른 사람들이나 어울림으로써 있었던 추억이나 아니면 그 현지에 가서 다양한 어떤 체험을 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 하나 뭐 간략하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먼저. 저는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네. 해외에 가지 못해서 네. 심화과정을 국내에서 심화과정 교육을 네, 봤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 중에 현지인 분들이 계셨거든요. 우즈벡 현지 분이 계셔서 한국에 와서 같이 한국에 계신 계신 현지인들 네, 현지인이요. 그래서 같은 팀을 꾸려서 같이 팀플 같이 자료 조사를 하고. PPT를 만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경험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에도 현지인 두 분을 모셔서 피드백도 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고 현지의 생생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업 탐방 포럼들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자, 만약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 아이템이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건 내가 하면 분명 대박난다. 저 재은이야? 같은 경우는 우선 취업 쪽으로 1기 때 이렇게 참가를 했었지만 이제 올해 또 교환학생으로 다녀오고 하면서 꾸준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이 코인 세탁방 그리고 코인 노래방 이 두 아이템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생각보다 이 지역 사람들도 되게 흥이 넘쳐나요. 다 같이 막 놀고 춤추고 이렇게 막 축제를 정말 좋아하는 이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코인 노래방이 생각보다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노래방도 성황리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더 이 대학가 정말 대학이 많거든요. 카자흐스탄 이 알마티 지역에 그래서 대학가 주변에 이제 코인 노래방이나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코인 색탁방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이제 동전을 쓰는 문화니까 이제 활발히 화폐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서 좀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노래방이 네. 지금도 거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코인 노래방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노래방만 봤고. 그냥 노래방만 됐고. 근데 이제 그 노래방이 좀 약간 정말 회식 장소처럼 약간 좀 값도 현지인에게는 약간 값도 비싸고 네네네. 안에서 뭐 식사하거나 술 마시고 그런 게 더 강해서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코인 노래방 이 사업 아이템을 하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소소하게 그냥 이제 그 현지 동전 짤짜리 같은 거 갖고 가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인 노래방 뭐 잘 될 것 같네요, 진짜. 네. 동우군도 제가 볼 때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안 듣고 바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방금 제가 만든 동영상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거기서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인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봤어요. 네. 그 이제 화장품이 제가 어느 카자흐스탄 사람, 우즈베키 사람 다 물어봐도 한국의 물건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대기면 백 전부 다 화장품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화장품이랍니다. 그래서 화장품 한국에서 뭐 이제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그런 화장품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어떠한 화장품도 우리 한국의 가치를 믿고 한국의 품질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보따리를 팍 해서 장사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 그럼 혹시 진짜 실질적으로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장품?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혜민 양도 뭐 관리하게? 네, 저도 동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K-뷰티가 아주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제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네, 그래서 저는 러시아나 CIS 지역에 보톡스나 지방분해 주사를 수출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의료관광 CIS 국가들의 한국에 오는 의료관광 1위가 암치료고 2위가 성형이라고 해요. 그만큼 관심도가 높고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보톡스가 국내 수출 2배를 기록하는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톡스랑 그리고 지방분해 주사는 현지 여성들을 보면 식습관 때문인지 콜라를 되게 자주 마시거든요. 그래서 식습관 때문인지 갑자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방분해 주사에 대한 그런 수요도 네,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이제 뷰티나 성형 쪽에도 네. 굉장히 활발하게 관심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야로 이제 좀 창업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중앙아시아에 있는 탐방 기업들 중 내 인생과 맞바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지 혹은 살아보고 싶은 인물이 있었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우 한번 있었나요? 기업은 아니고 네. 그 카자흐스탄의 초대 대통령이신 누르술탄 나자르바이프 대통령으로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망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초대 대통령이신 누르술탄 나자르바이프. 누르술탄 나자르바이프. 네. 실제로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수도도 이번에 개칭이 돼서 누르술탄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은 소련 공산당 이제 카자흐 공산당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의 일대 대통령으로 독립을 이제 얻으시고 밑바닥 치던 카자흐 경제를 단숨에 고도로 경제 올려놨어요. 네, 맞습니다. 산업 경제를 행복이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도로 이제 카자흐 사람들을 잘 살게 하면서 얼마 전에 물러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급변하는 그런 세계 정세 속에서 독립국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느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아가는지. 경험해보고 싶다. 네, 맞습니다. 와, 상상도 못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혹시 뭐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통령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환학생을 이제 키맵이라는 카자흐스탄의 경제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 총장님이 한국 분이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이분이랑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님이랑 아주 친분이 두터우세요. 그래서 이거 한국인인데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 정도까지 세력이 있으셔서 저는 오히려 약간 대통령이면 이렇게 급변했던 그 시기에 머리가 조금 너무 아플 것 같고 지끈지끈할 것 같아서 것 차라리 그 뒤에서 한 발짝 뒤에 있는 그런 그 총장님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을 많이 언급하시는구나. 혹시 뭐 생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혜민 양은 누구 있었을까요? 저는 그럼 대통령 부인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해오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현지에 있을 때 이런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상황을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굴 고르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의 유재석이라고 불리는 자홍기르 포즐 노조부와 유명세를 누리며 여행하기. 중앙아시아에선 아무도 못 알아보는 국민 MC 유재석과 여행하기. 이 둘 중에 어느 것들을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유재석 씨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국민 MC 유재석.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질문이 약간 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국민 MC지만 중앙아시아는 다 합니다, 정말. 아, 그래요? 무한도전 다 합니다. MBC 무한도전, 질문을... 무한상사 이런 것도 다 합니다. 런닝맨이 진짜 유명해요. 정말 유명합니다. 그럼 거기서도 국민 MC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류의 영향을 타서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저라면 아마 유재석 씨를 선택하면 좀 더 뽕을 또 하지 않을까. 동훈 군도 국민 MC. 자,
제3회 공공 외교주간 청년 해외 진출 사업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주변 친구나 선후배들에게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꼭 지원해보라고 추천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번에 그 동기한테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대학 동기분에게. 맞습니다. 네.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KF, 국제교류재단, 그 다음에 네. 한중앙아협력포럼 사무국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국내외 교육과정을 이제 하고 또 인턴십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해서 실제로 돼서 이번 올해 교육 프로그램 다 마친 걸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추천한 동기분이 네. 결국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마친 상황. 또 뭐? 저는 네. 제 친오빠한테 추천을 했는데요. 아, 친오빠 네, 왜냐하면 제 친오빠도 노어 노문학과를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가 솔직히 중앙아시아 학과나 러시아 학과에 정말 특화된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없는 그런 대외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세밀한 정보와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의 현지 생생한 경험을 듣고 싶고 짧은 기간 내에 유라시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싶다면 청년 네, 아카데미를 지원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모두는 이제 합격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합격하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꿀팁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열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어떠한 계획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또는 구체적인 계획 설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언어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언어 능력. 그 이제 중앙아시아 또 카자흐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 또는 러시아어, 공용어로 쓰이는 러시아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언어 능력, 사업 아이템 저는 100%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꿀팁인데요? 아, 우리 혜민 양.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원자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대 땡. 일단 어려워하지 말고 유라시아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어떤 합격 꿀팁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분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지원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제 서류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년 아카데미를 경험한 선배들, 새 선배분들에게 앞으로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후배님들이 직접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굉장히 말 그대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라시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한국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뭐 K의료, K방역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이 K방역을 저희가 배제를 하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님이 실제로 통화를 하셨어요. 근데 그 통화의 주된 내용이 이 K방역을 정말 한국이 잘 이뤄낸 것 같고 잘 이게 방역체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이 점이 정말 본받아야 되는 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된 이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한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이 K방역, K의료기술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해서 어떤 K기술이나 K방역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만의 매력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은 정말 단기간에 60년이라는 세월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숨에 이뤄낸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위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뭐 경찰서라든지 도서관, 공공시설 왜 이렇게 잘 돼 있느냐, 왜 이렇게 잘 사냐, 다들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에 이뤄낸 급격한 경제성장, 문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화 종합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만의 매력이 중앙아시아에서 다양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또 와 있는데요.
자, KF 재단에서 왜 유라시아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걸까요? 이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후배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유라시아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유라시아 지역에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육성을 하고 러시아 및 CIS 지역과의 공공 외교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욱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북한과의 단절로 인해서 섬나라로 고립된, 지리적으로 고립된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 무역이 국가 전체 산업의 한 70%, 80%까지도 차지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와의 협력은 당연히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유라시아 전문가들 관련 학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육성해 나가고 키워내 나간다면 한국의 국익과 외교적인 그런 지위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유라시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유라시아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국과 유라시아 또 중앙아시아 그런 부분들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수혜자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한국 청년이 IT나 문화예술 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때 해외 타 지역과 비교해 강점이 있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네. IT 쪽을 다뤄보자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한국의 KT 이 회사가 진출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IT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기술을 믿고 이러한 신뢰도가 다른 타 외국보다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견해 감사드립니다. 자,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참여하기 전에 이제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나 향후 외교 현안이나 또 국제 정세에 맞춰서 유라시아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또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유라시아 아카데미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액션 플랜이라고 활동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지 정보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료를 찾아보는데 현지 정보가 많이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어로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어도 조금 구사할 줄 안다면 더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녀오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3회 공공외교주간 청년 해외 진출 사업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왜 여러분들이 뽑히셨는지 제가 몸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정말 열정적인 데다가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리고 굉장히 박식하고 또 중앙아시아와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뼈 때리는 답변도 괜찮고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보람을 얻었으면 반대로 체력을 잃었다든지 이런 것들 득과 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저 같은 네. 경우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고 그에 반해 입맛을 잃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외 연수를 할 때 너무나도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해서 제가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 길이 정말 외로운 길은 아니구나.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정말 많구나 해서 든든한 인연을 얻은 반면 정말 한 10일, 14일 정도 이렇게 해외 연수를 했는데 그중에 10일 정도는 고추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제 매 식당을 가면 논이 나와요. 빵 이렇게 나오는데 빵에 고추장을 찍어서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이어갔던 소중한 인연을 얻고 입맛을 잃은 우리 재윤 양이었습니다. 혜민 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얻었고 한국국제교류재단 때문에 무의미하게 보냈을 시간을 잃었습니다.
아, 무의미한 시간을 잃을. 그것도 잃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쵸. 뜻이냐. 그, 너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냈다는 정말 좋았다. 네. 자,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네, 좋습니다. 이 세 분의 어떤 득과 실에 대해서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다녀오고 나서 본인에게 많은 변화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정말 유라시아는 나랑 딱 맞는 스케일의 무대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본인만의 어떤 앞으로의 꿈과 진로에 대해서 이제 이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이 변화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외롭다고만 느껴졌었어요, 이 길이. 근데 정말 든든한 친구들, 그리고 동기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계자분들의 지원까지 있어서 이 길이 다시 한번 따뜻하구나, 외롭지는 않구나라고 이렇게 든든하게 넘어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행복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 입학했을 때 제 각오는 이거였습니다. 돈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제 전공이 부끄럽지 않게 하자. 꼭 이 전공을 살리자. 그런 포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걸 겪어보고 싶었는데 특히 이번에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 정말 내 길은 유라시아와 함께 가야겠구나. 한국 기업이든지 정부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꼭 그렇게 결의를 했던 아, 네, 그런 생각. 이번에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참가를 하고 난 뒤에 더더욱 그 계획이 확고하게 굳어진 그런.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혜민 양은 어떤 뭐 진로 변경이나 앞으로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랑 많은 회의를 다녀오고 나서 많은 해외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국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러시아어와 영어를 활용하는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러시아와 영어를 활용하는 네. 국제적인 환경에서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진부하지만 빠질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카데미 앞으로 지원할 청년들에게 던져줄 메시지를 유라시아로 사행시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로 어여오세요. 어여오세요. 네. 라! 라면 끓여드릴게요. 라면 끓여드릴게요. 시! 시원한 아! 아메리카노도 있답니다. 어여오세요. 네, 아주 깜찍한 그런 사행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혜민 양이 깔끔하게 유라시아로 사행시 짓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유럽인가? 유럽인가? 라! 아시아인가? 시! 시방 잘 모르겠구만. 시방 잘 모르겠구만. 아! 아따 잘 모르겠구만. 우리한테 모두 소중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회 공공 외교 주간을 맞아 청년 해외 진출 사업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 많은 청년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